네, 여러분들 챌린저스 코리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앞선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뭐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없이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약간 흐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LCK를 저희가 돌이켜봐도 지난 금요일에 안공캐스터의 어떤 위험과 더불어서 풀세트가 나왔었는데 토요일도 풀세트 나왔고 LCK 그러니까 요즘 그냥 다 풀세트예요. 토요일도 풀세트, 오늘도 풀세트예요. 확실히 뭐 상위권 팀과 하위권 팀의 경기긴 합니다만은 네. 또 싸움에서의 변수, 전투에서의 변수가 예전보다 많아진 게 사실이잖아요. 비벼진다. 네. 뭐 뱀픽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 내에서도 삐끗하면 그냥 역점, 비벼짐 뭐 이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일 또 RJ가 승리하게 된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이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뱀픽 보겠습니다. 모르가나 분들 챌린저스 리그가 롤챔스 성장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맞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반반. 롤챔스는 성장과 별개로 원래도 대단한 리그였습니다. 챌린저스랑 별개로. 하지만 어쨌든 챌린저스를 통해서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한 것도 맞기는 맞고요. 더 풍성해지는 거고요. 네. 챌린저스 때문에 무조건 성장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어쨌든 하강석 해설이 엄청 일조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러 시스템적이나 그런 것들에 보이지 않는 손 이젠 보이는 손이죠. 낙한 녹턴 예 풀세트 나오면 좋은 게임 하나 더 볼 수 있잖아. 예 저희도 뭐 너무 더 준비했어. 그렇죠. 너무 신나요. 정말 신나 한번 해주세요. 완전 신나죠. 아 완전 신나. 정말 신나가 아니라 좀 알고 얘기하세요. 다들 예민해요. 네. 너무 신나지만 에? 그만큼 경기가 또 빡빡하게 저희가 예민하게 이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신만 나진 않아요. 그렇죠. 킨드레드 이겨야죠. 조이는 상황에 따라 이제 거르기도 하고 탈리아 전라주입니다. 네. 자 RGA의 그럼 1픽 중요한데 클레드? 이거다? 야 우리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답이다? 사실 클레드가 좋은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게 더 범용성이 있긴 하죠. 스웨이 저는 쉔도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양 팀 다. 그러게요. 이 세트 때 또 너겟 선수의 쉔이 어마어마했고 조커는 또 원래 쉔 잘하고요. 네. 세비지가 한 번 더 카밀할지. 이러면 또 쉔! 덮고 덮고 이거 다 가능하니까. 갈리오도 이제 남아있고. 예. 이러면 싸움자라는 픽을 가져가야겠죠? 그러니까 스웨인 알리스타가 사실 제일 무난하긴 하거든요, 바텀에서는. 뭐 파이크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하신 게 제일 무난하긴 하고 아니면 3펜치 좋은데 약간 진 느낌. 그리고 스웨인이 바텀을 안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패턴이면 네. 오히려 3펜치는 약간 그 원딜이랑 더 많이 쓰는 느낌이 실제로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궁합도 더 좋고 스카너 스카너를 계속 좋아하는 건 좀 재밌긴 해요. 승률이 나오니까 그렇죠. 스카너 승률은 더 올라갔습니다. 오늘 또 승리해가지고 루시아 팔로 자 벤 클레드벤은 배트코믹스 할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IJ는 갈리오벤 같은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역시 클레드 양 팀의 힙포인트들 대내줍니다. 이제부터가 좀 자유도가 있죠. 갈리오 역시 양 팀이 좋아하는 픽들 배내줬고 이제 한 장의 카드들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단청의 라이즈 견제 그러니까 근접 힘싸움 가는 데 있어서 좀 경계되는 걸 막겠다 딱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조이도 여기서 했고 저 쉔은 서폿이라고 봐야겠고 이게 탑픽을 섣불리 뽑으면은 캐넨덕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저는 제일 배트코믹스 입장에서는 좀 무서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근접 선픽하긴 좀 그렇죠. 와 이거는 미산드라라고 봐야겠죠? 네. 미산드라가 등장합니다. 네, 미산드라가 미드 쪽에서 은근히 기용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러니까 싸움입니다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대놓고 싸움하는 걸 참 잘해요.
와 갱프 먼저 뽑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소아레 제이스가 다시 나올 가능성 이거를 또 RJ는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아리우스 같은 거 뽑아가지고 막 밀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든 간에 다 셀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갱프는 요즘 선픽하기는 무서운 픽 중 하나예요. 나나갈 때 은근히 이제 신드라 이런 것도 선수들이 밑에서 좀 쓰긴 했는데 와 예. 세임 밑에 보내고 이즈 탐켄치 아주 정석적이죠. 갱프리즈 그러니까 조합은 되게 좋거든요. 무난히 갔을 때 네. 무난히 가기에 상대 조합이 너무 그렇죠. 센 것 같아요. 조합도 좋거지만 네. 여기도 조커가 있어요. 탑 오피 김우정 게스트 약간 방전이 되신 것 같아. 이제는 이제는 진짜 못 들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차라리 방전이면 좋겠는데 저희를 혐오하시면 어, 럼블. 어 이러면 세게 나가는 거예요 네? 결국. 럼블도 한싸움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스노우볼이 다 굴러갈 수 있어요 자칫잘못. 그러네요 어디서. 아 럼블 나와서 이거 서포트. 이거 약간 단내발. 어 럼블 서포트. 당황했어요. 아, 아 진짜 단내발. 그러지 마세요. 네. 제가 롬블 서포트 되게 공식인데 그래놓고 탑생 가면은 진짜 네. 정말 통하는 맵픽이에요 그거는. 배틀코믹스한테 실망하고 예, 정말 배틀코믹스를 뭘로 보시고 자 서프 롬블도 워낙 예. 아까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네. 그렇죠. 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렇죠 쉔이 또 탑을 가는 게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네. 네. 자 그래서 탑 럼블 갱플랭크가 맞붙습니다. 마지막 세트 그래서 다 세요 그냥 라인전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공격적으로 네. 밀어붙일 겁니다. 여차하면 다이브도 하고 지금 전체 조합 자체가 약간 가을의 산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담뱃불 씨 하나만 잘못 어디서 톡 붙어도 산 하나 홀랑 다 탑니다. 비유가 엄청 과하네요. 그러니까 겨울 아니에요 보통? 가을이 겨울보다 불이 더 잘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옛날 어디서 들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서 네. 설명을 못하겠는데 보통 건 어디 친구분한테 들으셨겠죠? 건조한 것도 그렇고 건조한 건 겨울이 더 건조하죠. 뭔가 있어요. 네. 네. 진짜 되게 없네요. 박한석 캐슬의 뇌피셜입니다. 네. 네. 저희가 원래 얕고 넓어요. 네. 얕아요. 자 그래서 양팀 모든 준비 완료가 됐습니다. 네. 상임천 전문가님 계시면 나와주시면 되고요. 네. 보통은 이제 네. 어쨌든 네. 1대1 동점이고요. 그러니까 과연... 중요한 건 럼블이 그렇게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태울 수 공격적으로. 있느냐. 아 일단은 무난하게 갔을 때 RJ가 좋다는 말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팀 배틀코믹스 입장에서는 그 뜻일 텐데요.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오게 될지 마지막 3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네 마지막 3세트입니다. RJ와 팀 배틀코믹스. RJA는 지난 스프링에서도 팀 배틀코믹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연패를 끄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 아니면 순위대로 팀 배틀코믹스가 1승을 추가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상위권 팀들도 팀 배틀코믹스의 경기를 주목하고 있어요. 착취 갱플에다가 봉풀주 스웨인 봉풀주 스웨인 봉풀주 탐켄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대의 그런 터트리는 움직임에 방어책을 마련했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대응을 하겠다. 예, 유기적으로 항상 이 상황에 맞게 또 소환사 주문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인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RJ 조합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거 좀 약간 올드한 거 아닌가? 맛이 덜한 거 아니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배틀코믹스의 조합 자체가 뭔가 매콤한 걸 떠나서 약간은 극단적인 교전 위주의 느낌도 있기는 있어서 무난하게 시간을 내면 RJ 한타파기를 꽤 좋을 거예요 이거는. 네, 그냥 대놓고 좀 센 챔프도 네. 많고 럼블도 은근히 유통기한 챔프가 원래 많고요. 맞습니다. 이니시에 좀 특화되어 있죠 배틀코믹스가. 그리고 덮고 덮고 바로 이니시 칼같이 1차 2차 3차 빠바박. 근데 그렇게 해서 못 터뜨릴 수 있잖아요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상대 조합이. 바닥치기도 워낙 좋은 친구들이고 네. 럼블은 콩콩이를 제일 많이 갑니다. 딜교 때 자잘하게 더 추가를 주는 것도 있고 뭐 고철방패도 약간 효과도 있고요. 세비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우선 콩콩이 취향 따라 세비지는 뭐 저희가 이제 재밌게 뭐 정글 모빌 세비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원래 뜻은 폭력적인 이런 뜻이에요.
아, 되게 정글러한테 잘 어울리는 닉네임입니다. 또 이럴 때 단어 공부하면 좋죠. 네. 저도 검색해봤죠. 사실 뭐 외우진 못하고. 아 이제 외우셨으니까 네. 그렇게 또 공부하는 거죠. 잘해요. 오 CC 걸어서 바텀 주도권으로 과외기 가죠. 이런 건 좋아요. 아시라이. 그래서 결국 이렇게 끝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왕이면 선수들 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게요. 전 진짜 끝까지 갔을 때 진짜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3대 0 당했을 때 지나고 나면은 깔끔했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어차피 질 거였다면 3대 0 차라리 그렇죠. 뭐 이런 패패승승승을 당했다 무슨 뭐 져서 다행이다 그런 게 당연히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질 거면 깔끔하게 네. 뭐 그냥 이런 느낌으로 마치 그런 건 진짜 절망이라는 게 이제 희망이 보일 때 더 깊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선수들 입장에서 그만큼 이거는 지면은 데미지가 클 거고 맞아요. 이겨야 돼요. 이길수록 짜릿한 거고 과연 누가 그 짜릿함을 한번 오늘 맛보게 될지 뭐 순위로 본다면 RG가 연패도 끊고 이긴다면 조금 더 얻어가는 있겠죠. 것이 많을 거고 팀 배틀코믹스 입장에서 한 세트를 내준 것이 오히려 지금 약간 아쉬운 네. 그런 상황일 텐데요. 그러니까 명백히 순위로 놓고 봤을 때 RG는 약팀이잖아요. 약팀이죠. 배틀코믹스 입장에서는 약팀한테는 세트도 뺏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승강전을 가르는 팀들과 지금 순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열해요 지금 중상위권이. 날씨만큼 치열하네요. 루시안이 승률이 안 좋은 건 당연히 루시안 때문은 아니겠지만 원래 다 그래요. 뭐든가 글로벌 레전드는 5대5 게임이라서. 근데 루시안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루시안이 힘 받아서 루시안 때문에 진 게임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루시안은 조건부 픽이에요. 그래서 무난히 가려고 뽑는 픽이 아니라 애초에 무난히 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시는 스카노가 그나마 루시안보단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죠. 예. 그래도 아이템 강제라도 하고 CC라도 하드하게 가고 4레벨이 4렙 대 3렙 다이브 봐주고 날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 스카노 이런 거 자체도 기분 나쁜 거는 맞아요 지금. 네.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럼블이 굉장히 문제를 네. 갱플 상대로는 예전부터 럼블 되게 편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도벽 갱플도 아니고 착취 갱플인데 쉽지 않습니다. 네. 라인정 대신 그 럼블로 빠르게 경기 못 끝내면은 결국 갱플 캐리라고 못 따라간다. 이게 또 정설이기도 하고요. 리산드라도 이제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그래도 가끔 나옵니다. 투시력 괜찮고 도전 좋고 이런 거 오 찍었어. 그런데 데미지가 살짝 부족합니다. 네, 전멸 쓰면서 포탑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전멸 뺐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루산드라는 소모가 없었고요. 2기 정도 어둠이 이것도 재밌네요. 리산드라 궁극기가 사실은 완전 그 인스턴트 즉발이 아니라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단청 선수는 전멸을 날렸습니다. 바로 들어갔다면 전멸도 못 쓰고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붙었어. 그래서 양상은 뭐 뱀픽 예상대로 흐름대로 일단은 가죠. 전방위적으로 배틀코믹스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이거 다른 포지션도 다른 포지션인데 RJ가 바텀이 좀 더 빡빡하게 게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푸시력에서 계속 밀려서 주도권 넘어갔고 조커가 쉔 가지고 지금 미드 쪽 들락날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스웨인 전멸 없는 타이밍에 쉔까지 올라가면 이건 100% 터집니다. 미드? 미드? 자 그리고 럼블이 어시 먹으러 가요. 간 보고 있습니다. 들어갔었는데 물리진 않았고 지금 스웨인 물리면 가장 위험한 타이밍 맞거든요. 마의 8분 전까지 일단은 아직 스카노 5렙입니다. 지금 사실 스카노가 어설프게 미드를 봐준다고 스웨인을 막 수월하게 살리거나 역습을 가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라서 차라리 좀 무겁더라도 단청 선수에게 짐을 맡겨놓고 스카노는 빨리 레벨업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오래빈 상황에서 비교한 정말 쉔도 단단합니다. 네. 그래서 뭐 세 라인 다 밀린다는 얘기가 아주 위협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 거겠지만 IJ가 그냥 주도권이 없다 뿐이지
CS나 뭐 상황을 보면은 이 정도면 일단 괜찮은 거예요. 네. 럼블과 블랙은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렇죠. 젠틀이 어쨌든 힘을 받게 되고요. 그러자 세비지가 한번 쉽지 않는 게 중요한 다스커너가 근처에 네. 있는데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럼블은 7레벨 거리도 있어요. 일단 갠프 유지면 스마인 오타나요 리산드라? 걸어오나요? 아 뭔가 노려보려다가 어차피 이게 6 이후면은 바바치기가 꽤 괜찮아요 애초에. 그리고 봤어요 카밀 6 찍었어요. 그리고 카밀 봤습니다. 알고 있어요 쉔 6이라서 그거를 감안해야겠죠? 야 이게 진짜 가져갔어요. 타가 없어서 스카노가 네 세비지가 가져갔습니다. 서로 보고 있어요. 눈치 싸움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일단 배틀코믹스가 주도권 활용해서 소소한 이득을 챙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충분하지 않아요. 나이제이도 조금 두들겨 맞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정도면 오케이고요. 그렇죠. 대신에 배틀코믹스가 펀치 한 대 더 넣으면 상대가 그로기에 빠질만한 상황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RJ가 손해를 더 보냐 안 보냐 이게. 여기서 보는 손해 아마 엄청 큰 덩어리가 될 거예요 한방에. 이 판은 깔려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한 6분 30초부터 지금 9분 되기까지를 한번 넘겼어요 RJ가. 자 그래서 글로벌부터 팽팽한 상황. 주도권은 어쨌든 팀 배틀코믹스 하지만 뭔가 소득이 없어요. 리산드라 카메도 또 계속 움직여보는데 이번엔 바텀 쪽 이게 갱플궁 여차하면 커버로 같이 써주고 하면 댄도코 어~ 들어왔습니다. 와 이제 시간 끄고 라인 정리 엄청 많다. 그래서 도브 과하지 않나요 방금? 와 종아리 피했고 예 카메 어 이거 세비지 맞아요? 아, 사실 당황스러울 정도의 과한 다이브였던 것 같은데 뭐 갱플궁이 일단 빼긴 뺐다 그래도 스웨인이 빨리 도망가야죠. 잘 도망갔습니다. 시도했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포스는 귀한 지금 포스기를 네. 정말 잘 활용했죠. 갱플 지원 좋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 엄청 치열했던 거 같아 보여도 막상 소환사 주문을 쏟아붓진 않았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럼 우리는 이제 붙는다. 이제 붙는다. 알아서부터 어, 이러면 약간 전멸 약간 버벅버벅 또 아까 봤던 데자뷰 같은 느낌? 또 전멸, 와요 전멸 번쩍번쩍 이게 스웨인 스카노가 느리다 보니까 쫓아가면 또 한 세월이요. 또 손해보는 느낌 그래서 보고 또 받아내려고 하니까 상대는 또 빠지고 이걸 썼어요. 최대한 손해를 보게 만들겠다. 갱플 걸어오던 사이에 손해 좀 많이 보긴 했죠. 일단 소탑 많이 긁혔고요. 어, 또? 한 번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집에 가려니까. 근데 각도가 어 순간이 또 그래서 예 이건, 이건 어차피 뭐 합류하는 순간이동이고 어차피 탑 캐치니까 저 이번에 세비지가 그럼 맞아! 그런데 네. 그러면 꼬리 맛은 어떡하죠? 그래서 대기 중 그래서 왜 못 들어가요 또 꼬리 맛! 가능했어요 이쪽! 이쪽! 꼬리 맛! 그래도 스카라 구급기는 그래서 간과했어요! 그리고 또 두벅두벅 일단 두벅. 추격 갱플 탑으로 뭔가 탑 캐치 탑 캐치 탑 캐치 아래쪽 미지별 여기가 아닌가 벼! 슉슉 땡기고 크샷! 조심해! 어, 빅펑 잡았어요! 잡고, 자, 이즈리얼은, 이즈리얼은, 이즈리얼은! 그리고 뒤에 럼블, 럼블! 궁이 없어요! 럼블, 아까 궁이 없어요! 럼블도 그러면 뚜벅뚜벅! 럼블도 뚜벅뚜벅! 하나, 네. 원통하다! 어, 과연! 과연! 먹고! 아, 소화가 안 되네요! 하나 더 이리 와, 이리 와! 너도 아파, 너도 아파! 너도 이리 와! 손방맨은 언제 돌아요? 손방맨은 언제 돌아요? 손방맨은 언제 돌아요? 작살, 작살! 예, 자존심 강한 천재의 피지컬 컨트롤 싸움! 자! 작살! 고철마패! 자! 작살의 결국 마무리! 그리고 이지리얼도 잡혔어요! 아, 사실 너무 길게 싸워서 윤리를 어디서부터 따져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예요, 이게. 아까부터. 그냥 현상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일단 그렇죠. 이거는 확실히 아쉬운 플레이였죠. 여기서 쉐니! 네, 도발도 걸리지 않았고, 바로 끌려가도 잡혔고. 이것까지는 오케이. 네. 좀 힘들긴 했어도. 그쵸. 그리고 럼블이 오고. 근데 문제는 럼블. 네. 이지련이, 제가 이지련이 앞에는 잠을 못 봐서. 되게 네. 무서웠겠네요. 뒤에 카밀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상들아 딱 쫓아오고 있어. 네. 만약 럼블이 여기서 허무하게 죽기라도 했으면 대형사고. 그렇죠. 그래, 둘 데려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차라리 럼블을 1.4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스카너가 만약.
부시에 숨어있다가 지원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토스카노도 사실 아무 의미는 없는데 작사한테 맞으면 죽는 책. 그렇죠. 그래서 킬 교환이 서로 있었고 3킬과 2킬을 서로 네.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럼 아무튼 저희는 뭐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보면 여전히 배틀코믹스가 유리한 건 맞는데 RJ도 할 만한 상황이다 정도인 예. 것 같은데요? 확 흘러가진 않았으니까 네. 여전히 그리고 팀 배틀 근데 이제는 포탑이 깨면 의미 있고요 바텀? 바텀 다이브가 혹시? 바텀? 바텀? 네. 바텀? 이쯤에서 끝내주고 싶은데 안 끝내주죠 상대는 안 끝내줘 더블킬을 해야 만족스럽겠죠? 아 이거 둘 다 죽을 것 같아 이거 괜히 최는 그냥 순절하는 게 낫지 않았나요 방금은?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네. 이쪽은 탑포탑뿐만 아니라 본인이랑 튀었어야 되는데 네, 전령까지 약간. 일단은 카미를 선택합니다 뭐 그런 걸 통해서 시간을 좀 끌고 전령을 더 무난하게 가져갈 시간을 번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긴 하죠 약간 밀렸기 때문에 늦었지만 바텀도 일단 균형을 맞춰주고 있고 럼블이 2킬 가져가서 아이템은 좋습니다 전령 판단은 좋아요 갬프리 차에서는 상대 전령 가는 거 체크하는 건 불가능하죠 본인 죽을까 말까 걱정하지 그래서 뭐 럼블이 잘 풀린 건 맞고 포탑적으로 이득 본 건 맞는데 루시안이 망한 것도 맞아요 그게 루시안이 또 죽었어요 지금 슈엔님이나 위쪽으로 빠졌더라면 그리고 궁까지 쓰는 것도 결국 궁도 턴이니까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바람에 둘다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궁을 아꼈다가 리산드라랑 한번 다이브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거죠 돌고 돌아서 그냥 계속 해볼만 하네요 네, 전령을 배트코미스가 들고 있기 때문에 배트코미스 예. 차례인 건 맞는데 해볼만 하다 탐캐치 또 저렇게 잘 풀리면 저거 간과할 수가 없어요 쉔이 뭐 잘 풀린 장면이 오늘 네. 게임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 그리고 봉풀죽 계속 쓰고 있어서 막 헷갈립니다 상대 팀 그렇죠 정화 점화 탐캐치 다 찌유도 아닙니다 안 닿았어요 예. 발굴의 발상 안 닿았어요 자 그럼 이쪽도 싸움 우리도 싸움을 피하지 않는다 그냥 럼블이 와있어요 전령 타이밍 잡나요? 대목 그건가요? 모여가지고? 예 네 소환 그럼 탑 럼블이 있어 탑으로 다시 이동 근데 이게 저기까지 들어가는 건 좀 무섭지 않나요? 밀고 빠지겠다 빠지고. 저 이거는 밀고 빠져라 우리 민다 무조건 민다 정조준 일단은 밀어냈습니다 그 사이에 탑에서 웨이브는 조금 낭비가 됐고요 그러니까 밀긴 밀었어도 충분하진 않아요 저는 이거는 이퀄도 쓰면서 민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순간이 어느 팀이 더 괜찮냐고 보면 저는 RG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골드 차이가 안 나고요 초반에 벌어졌던 거 대비 그리고 조합을 IJ 쪽으로 이제 무난히 갔을 때 더 좋은 점이 타이밍, 있다고 그쵸? 저희가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그게 가산점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만약 조합이 뭐 반대거나 달랐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RJ가 드래곤 네. 그러니까 배틀코믹스 조합이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굴려야 돼요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럼블 강한 지금 전성기 때 럼블 이럴 때가 전성기거든요 갱플랭크가 뭐 많이 압박을 받았어도 CS 크게 뒤지는 점 네. 없고요 럼블을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그리고 죽지 않았습니다 갱플랭크 탐켄치도 궁극기 통해서 활약할 여지가 이제는 생기는 거고요 그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씩 아까까지는 쉔이 뭔가 일방적으로 변수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네 아 또 시청자분들 또 보시면서 토론이 있을 때 그님티가 종종 이제 나오곤 하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챌린저 2티어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 마체 분들 많으신 거 아니까 실제 티어와 또 게임을 예. 하는 실력은 그러니까 너무 싸우진 네.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인정하고 리스펙트하고 분석력에 대해서 일단 아래쪽 3캐치 왔어요 커버 합류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지금 IGA는 손해만 더 안 보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시간 가면 좋다 용단 폭격이다. 물론 상황 따라서는 시간만 가면 좋다는 마인드는 진짜 안 좋다라고 저희가 막 극딜을 할 때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RJ 선수. 배틀코믹스는 원래 저는 그러니까 컨셉상으로 보면 봉풀 쪽에 막 다이브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고, 그렇죠. 뭐 바텀도 이겼으면 좋을 뻔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점이 다 남아요. 이게 리산드라 카메 덮으면서 막 다이브 한다고 생각하면 엄청 세거든요 쉔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갱플은 원래 그냥 죽어요 바로 근데 뭐 그렇게 움직임도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리산드라에 대해서 제가 조커픽으로 꽤 나오는 괜찮은 픽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
교전 능력을 항상 잘 살려주거든요. 맞습니다. 무난하게 가는 픽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또 스카노 때문에 괜히 수은 같은 거 섞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지금 쿠션 존재감 없어요. 약간의 소강 상태. 다음 교전을 어느 타이밍에 생각하고 있을지 양 팀 기대가 됩니다. 정글 쪽 시야잖아. 여기 장악하고 바텀 내놔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신통치 않아요. 막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드 1차를 본인들이 전령 써서 밀었는데 그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굴리지를 못하고 있죠. 할 게 없어. 와 이거 2차를 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걸어야 돼요. 그래서 네. 격하게라도 조금 더 액션하면서 그러니까 싸우자. 적어도 한번 액션을 해야 뭐 갱플 초시기 같은 거라도 빼놓든가 그 다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리산드라가 좋게 얘기하면 핑퐁 수단은 엄청 많은 건데 지금 초시계 엘레다 생존기랑 근데 바꿔 얘기하면 그냥 빵딜이란 얘기. 그렇죠. 지금은 진짜 럼블딜과 카밀딜의 의존성이 너무 크죠? 자 일단 바텀 내놔라 계속 외치고 예. 있는데 스웨인이 버티고 내놔라. 뒤쪽 대기죠. 여기도 믿는 구석 있잖아요. 어차피 다 넘어올 수 있어요. 3켄치도 지금 대기 중입니다. 언제라도 올 수 있도록. 스웨인 초식이 없는 게 변수기는 한데 탑도 리산드라 갱플 이렇게 뭐 세워놓든 누구를 세워놓든 이미 그 갱플을 상대로 1대1 스플릿 쪽에서 주도권은 이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잡아요. 베트로니츠가. 그래서 이게 나르 같은 픽도 아니고 갱플은 계속 편하게 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20분대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시비거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비포스가 되게 답답해 보여요. 이렇게 무난한 흐름이 간다면 네. RGA도 충분히 성장할 네, 그러니까 만한 기반이 못 잡죠 되고 이제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바텀 내놔!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하는데 여기를 장악했는데 바텀을 버티고 있어? 진짜 자존심 상하는. 근데 이거 상대 다 와요. 넘어올 수단은 있습니다. 다 캐치도 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나는 부른다. 예. 노래 싸움 잘해? 아니 갑자기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넘어올 수 있다. 다 왔네. 어? 생각보다 동굴도 오나요? 오, 다 오? 왔네요. 그래서 나름 뭐 소기의 성과는 있었네요. 뭐 이것저것 뺐어요. 우르르 가서 순간이동 탐켄지 궁극기 네. 뺐고 이사와서 반갑다고 벨루를 오는데 상대가 너무 전투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라인스왑. 지금 그러면 아무리 상대가 뭐 봉풀주를 통한 순간이동 변수라든가 뭐 갱풀궁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도 그래도 배틀코비스가 이거 순간이동 다 살아있고 행궁 있고 그러면은 무조건 이득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수은 제가 본 게 실화가 맞죠? 순간 확 바뀌어가지고 좀 이거, 순간 인지를 잘 못했었는데 중독 걸렸어요. 근데 그러면은 아 이거 너무 과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순 중독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중독 현상을 오기 전에 효율적으로 쓰려면 저 수은을 공격적으로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보통 수은 중독은 그러니까 보통은요 오히려 버티는 용도로 저렇게 갈 때도 많아요. 그렇죠. 안 끊기면 우리가 나중에 이겨. 근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예. 스카너가 무서워서 지금까지는 카밀이나 리산드라가 적극적인 플레이를 못했다면 이제는 수은 들었으니까 본인들이 들어가서 싸움 걸어야 됩니다. 와 근데 아무리 봐도 그래도 과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한다고 소식에 수은 다 있고 이러면은 어그로 핑퐁이 과한 거예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일단 바텀 결국에는 밀어냅니다. 그리고 IJ는 스웨인이 순간이동으로 지금 됐기 때문에 드래곤 쪽 전투 충분히 해볼 수 있죠. 탑에서 리산드라와 스웨인. 화염 드래곤은 아니네요. 돼지 드래곤은 버릴 게 아니죠. 자 일단 시야가 없는 가운데 그나마 본인들이 수운을 줄줄이 가긴 했지만 상대는 그 돈으로 더 모아서 코어템을 완성시키기 전이 배트코믹스 입장에서는 그나마 해볼만할 거거든요. 스웨인 조냐 나오기 전. 네. 근데 그래도 한타 탑 엄청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쪼이가 한타 하겠다는 겁니다. 자 뒤쪽 럼블 쪼이는 포지션인데 자 사방에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켄츠를 일단 물고 사람들 안 들어오고 조커체로 넘어오고 이퀄 좀 애매하고 이거
조커 연사. 럼블 그래도 그래도 이즈리얼이 지금 여기 드래곤 마무리하는 게 맞나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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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고 그냥 딜로. 아, 이즈가 잡혔어요. 근데 문제는요. 비겨도 배트코믹스가 진 거예요, 이거. 드래곤도 지금 이즈리얼이 드래곤 마무리하느라 한참 딜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도가 사실 서로 좀 아쉬운 것들이 예.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진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보면 드래곤도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수은 중독 현상에 폐해가 나온 거기도 해요. 그렇죠. 수은 한 명 썼어요. 루시안 네. 한 명 썼어요. 아, 이게 뭐 딱히 쓸데 없는 구도가 있거든요. 상대가 CC가 막 다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다시 보겠습니다. 싸움이 걸렸는데 일단 이즈리얼은 그냥 드래곤 끝까지 때립니다. 예, 그리고 조커가 잘못 들어가서 밀려서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비비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즈리얼이 딜로스가 엄청 심하긴 했었어요. 이제 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넘어가서 루시안 마무리. 뭐, 결국 럼블도 세니까 다 이긴 했는데 와가지고 위에 리산드라 잡힌 거 감안하면 중요한 건 두 명 두 명 남았고 드래곤은 RGA가 가져왔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슈 입장에서는 드래곤 먹길 잘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손해를 안 받고 드래곤을 챙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비교해봐도 불리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게 배트코믹스가 아마 대부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난히 갔을 때 배트코믹스 챔피언들 몇몇이 힘 빠진다는 거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합적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계속 동의하고 계실 거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돈 차이가 안 나는데 포탑 차이 두 개가 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따라잡힐 여지가 많다는 거고요, 사실. 네, 적금 그렇죠.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죠. 드래곤도 상대 쪽으로 넘어갔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어템적인 것도 이제는 RGA가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수은 플러스 제로템과 제로템의 대결이었는데 이제는 코어 대 수은 제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재적인 불안 요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게임이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포탑도 밀려있는 포탑도 밀기 시작하면 역전인데요. 펜도 엄청 말려서 네. 어그로 핑퐁 자체가 안 될 것 같죠? 네, 아이비님 레넥톤이 후반 가면 힘 빠진다는 게 왜 그러냐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후반 갔을 때 힘 빠지는 상황이 많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 정통 이후 메타 예. 상대로는 특히 그리고 언제나 저희가 캐리력 비교는 상대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조합보다 캐리력 비교해서 높으면 뭐 후반 가서 좋은 경우는 다른 거니까 럼블이 여기서 럼블 이겼는데 쉣 넘어오나요? 이러면 망했죠. 아, 럼블 데미지 비중이 엄청 큰데요? 럼블이 또 광역으로 이렇게 잘 긁었나요? 이즈리얼이 프리디라고 있고 루시안은 팔이 짧고 이즈리얼이 뒤에서 방패방이 잡아서 한 제대로 했어요. 아 비전으로 이거 자연스럽게 바론 쪽으로 도브가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갱프리 드리플인데 갱프리 드리플이에요. 톡! 아직 간발 남았다. 톡! 마무리. 이러면은 IJ 대박. IJ가 오늘 대어를 잡 낚아채는 그런 분인데요. 스프링 때도 연패를 누구한테 끌었냐? 바로 지금 배트코믹스였는데 이거 상성하게 나오나요? 배트코믹스 진짜. 아 지금 1승 5패 팀인데 저는 그리고 수은이 저렇게 다 멀쩡한 게 예. 너무 가슴 아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가슴 아파요. 모두가 수은을 갔는데 단 한 명이 안 갔었거든요. 그 소알이 물렸어요. 게다가 잘 큰 럼블이었고 제일 그거를 쓰긴 했습니다. 별 의미는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서 리산드라 각자체는 잘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리사는 핑퐁에 지나치게 투자한 아이템들한테 이제 딜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 각이고 뭐고 간에 때려도 큰 집이 안 나죠. 네. 다들. 그 과정에서 갱프리 키를 몰아먹었기 때문에 조합의 힘은 강점은 네. 더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 배트코믹스가 라인 클리어가 소홀한 조합이 아니라는 거 하나. 탐켄치 솔라리가 완성돼서 리산드라랑 럼블이 상대적으로 힘이 더 빠진 것까지 더해지고요. 여러모로 안 좋은 게 더 늘어났어요. 갱플이 오고 옵니다. 초식에도 남아있어요, 갱플랭크. 좀 과하게 표현하면 어떤 분이 럼블도 수은을 가야지 하시는데 럼블까지 수은 가잖아요. 저는 스카너가 없어도 4대5도 이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 효과가 된 거예요. 아니, 네. 스카너 입장에서는 상대 딱 템창 보면 뿌듯하죠. 네, 그렇죠. 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야, 있다. 템창 맞지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랬다 진짜. 이미 또 스카너가 팀 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굳이 따지면. 네. 그러니까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이미. 그렇습니다. 갱플이야 막 3인분씩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바론 버프를 두르고 있는 아 순식간에 방금도 한타로 역전뿐만 아니라 5000골드인데 이제는 배트코믹스가 한타도 한타인데요 스플릿도 막기가 힘들어요. 네. 이 갱프 누가 막습니까 이거.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는 5000이 사실은 순에 투자된 골드를 생각하면 5000이 아니에요. 뭐 8000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마법 방어 있다 쳐도 계속 순. 자, 그래서 뒤태 그래서 이거 승부 앵플이 오기 전에 자 넷골이 맛을 아니 이것도 봐라 한번 카밀 네. 못 버텼고 카밀 잡혔어요. 콜라이저 아, 구도가 아예 안 나오죠. 아예 아예 안 돼요. 아예 터졌습니다. 아 럼블도 이런 구도에서는 딜 못 넣어요. 아 LG가 저희 등 뒤편으로 들리는 나이스 팀원들이 지금 자신감이 살아났습니다. 배틀코믹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1가 담원을 제외하면 콩두와 위너스를 포함한 3강 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RGA는 1승 5패 그 1승도 전패팀인 APK 프린스에게 1승한 건데 연패 중이던 RGA가 다시 한번 팀 배틀코믹스를 잡아내면서 지금 연패를 끊기 직전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입니다. 아니 그냥 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뭐 드릴 말씀도 없어요. 그냥 밀리죠. 수순 만골드예요 지금. 그 한타 이전까지 이제 뭐 수금할 일만 남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수금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만골드입니다. 만골드 차이. 탐패시 때문에 사실상 이즈리얼도 보험 하나 더 든 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은이 있었는데 일단 쉔이 빈사 상태였고요. 이거는 유니시를 먹은 게 아니라 먹은 거 같죠. 네. 사실상 수은을 썼는데 의미 없고 쉔 너무 오지도 못했고 너무 와도 의미 없고 그러니까 뒤태를 타서 럼블과 리산드라가 기습을 했는데 도착해놓고 보니까 상대가 텔타가 먼저 와 있어요. 다 와 있어요? 갬플도 네. 와 있고 그리고 이퀄라이저가 뭐 아까도 그랬지만 되게 따뜻한 지경이 계속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퀄라이저 단독으로 쓰이면 그렇죠. 네, 너무 그게 쉽죠. 그러니까 뭐 리산드라가 걸거나 이런 구도에서 연계가 돼야 되지 이거는 뭐 소아리 이퀄라이저 못 쓰고 이런 게 아닙니다. 따뜻하죠 그냥. 자 이거 RGA가 오늘 이변 한번 만들어냅니다 첼코에서. 네 그래서 챌린저스 코리아는 이제 1위 팀이 직행을 하고 나머지 팀들이 다시 플레이오프를 해서 한 자리 다시 이제 나머지 승강전 한 자리를 치르는 방식이니까 8개 팀 기준으로 봤을 때 자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기회가 많죠. 이 IJ가 반등만 한다면 충분히 이제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바텀 2차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자도 아닌데 사수는 너무했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자가 있다 그래도 사수는 너무하다고 지금 저희가 얘기했고 일단 이퀄 잘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네. 그런데 저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저 단청 괴물 있고 갱플이 계속 아 이제 프리딜 구도예요. 이제 네. 프리딜 구도입니다. 기스보다 센 친구도 많아요. 앞에서 다 뭐 단청도 막 들어가고 지금 뭐 갱플은 뭐 안 되니까 갱플이 더 세요. 어떻게 보면 더 쓰면 수호천사 쓸 줄도 몰라요. 아 LGA 배틀코믹스를 잡아내면서 오늘 승리를 차지합니다. 치즈 와 저희가 뭐 사실 포인트에서 지난 스프링 때 7연패 중이었다가 팀 배틀코믹스 잡고 연패 끊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설마 이렇게 말을 했지 그러면 진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재밌자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는 진짜 되면. 뭔가 탄성이 되는 거예요. 배트코믹스 입장에서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더 강한 팀이라고 평가를 받고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IJ를 만날 때마다 뭔가 무서울 수 있는 거죠. 아, 팀 배틀코믹스 지금 바쁘거든요. 오늘 앞선 경기에서 위너스가 승리하는 바람에 위너스가 4승 돼서 팀 배틀코믹스 4승 대열에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3승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3패가 되면서 승률이 5할입니다.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ESS 상어 친구가 지금 좀 잘하고 있고 상어 돌고래 원래 두 팀 친구였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같이 올라가야죠. 그렇죠. 손절.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이제 마무리도 돼가고. 상어는 또 오늘 졌죠 아쉽게도. 아니 근데 ESS도 지금 그래도 나름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요. 중위권 팀이죠. 네. 돌고래가. 그러기 위해서 일단 GC부산부터 넘어서 또 바닷가 건너서 가야죠. 그러네요. 네. 더 좋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RG 오늘 정말 배트콤에서 대열을 잡아냈습니다. 사실 구도는 좋았어요. 이걸 깔고 뭔가 새로 막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템 차이가 벌어지기 전에 일어났다가 나왔다면은 아마 배트 그렇죠. 코믹스가 쓸어 담았겠죠. 그런데 이미 힘의 차이가 앞에서 갯불, 스웨인 사실 이스리얼이 그냥 이스리가 바로 터졌었고요. 그냥 아마 넥서스가 조금 늦게 터졌을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럼블이뭐 열심히 태워봤습니다만은 이미 갱풀 스웨인 뭐다잘 컸어요. 그럼요. 이스리얼도 마찬가지고요. 와, RJ가 여기서 또 1승을 챙겨가면서 재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승한 RJ 오랜만에 또 뭔가 RJ가 웃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 날이 이렇게 이기면은 그동안의 노력이 뭔가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싹 드는 거잖아요. 그럼요. 거의 네. 내일 복날이니까 든든하게 그렇죠. 먹고 네. 다음 경기 준비하면 되겠죠. 배트코믹스도 아직 그래도 달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전히 상위권 팀이에요. 자,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대1의 매치였는데 앞선 경기 위너스가 승리하면서 말랑 선수가 메르무 매치로 선정이 됐고요. 이어지는 매치 사실 너겟에서 1세트 안 좋았어요. 약간 네. 냉정하게 하지만 바로 이어진 2세트 첸으로 그냥 한타를 지배해버렸어요. 정말 이번 월드컵 끝났지만 네. 월드컵 모드리치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네. 모드리치. 모드리치. 네. 죄송합니다. 과했나요? 아니요. 제가 잘 몰랐어요. 몰랐어요. 라이더 추가해버렸어요. 뭐 탑게임 비유하면 저희가 못 알아듣죠. 그렇죠. 아무튼 네. 그 정도로 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모드리치 모두 부자가 되자, 다 같이. 네. 그런 말 정말 그렇죠. 많이 나온 드립이에요. 아, 그래요? 네. 생각이 다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순위가! 위너스가 4등 찍으면서 3위 됐고 팀 배트코믹스가 제자리 걸음 내려왔어요. 심지어 그리고 GC 부산과 RJ의 간극이 좁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RJ가 2승째를 찍었어요. 이거 좀 그래서 애매해지는 이거 약간 LCK랑 좀 싸하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위너스까지는 지금 기준은 물론 약간 안전선 포스 시즌인데 배틀코믹스 이하 아래는 몰라요. 아직 모른다. APK도 몰라요 지금. 네. 승리하면 그래서 와. 마치 흡사다는 말씀 RJ가 지네어처럼 네. 승리 이후에 또 아 그리고 APK가 어쨌든 너무 처져 있고 담원이 너무 올라가 있고 이런 구도가 더 비벼지는 게 그렇죠. APK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봐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랭킹 한번 확인해봤고요. 다음 경기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금요일, 이번 주 또 목요일 경기 없어요. 목요일 없어요. 네. 바로 금요일로 넘어가는데 금요일은 오후 2시입니다. 누가 합니까 이거? 배트코믹스 콩두 위너스 그리고 부산! 부산! 목요일은 왜 없는 거죠, 김우주 캐스터? 저희가 있죠. 저희가 네. 경기 있지 않나요? 아니, 저희는 그렇죠. 없고. 아, 저희는 없고. 네. 네. 목요일 경기야, 목요일 네, 목요일 챌린저스 경기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영원히 예, 이번 주 금요일 경기가 네. 있다. 금요일 오후 2시! 이번 주 목요일은 없다. 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김희중 캐스터가 준비합니다. 이거. 불금에 온다. 네. 그가 온다. 너희도 오잖아. 네. 저희가 다 옵니다. 세트예요 저희는. 네, 많은 네. 시청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여러분들 정말 뭐 오늘 경기 재밌었어요. 네. 네. 항상 재밌지만 오늘 특히나 어쨌든 또 이 하위권 팀이 이렇게 또 팀 배트콤을 잡아내는 어떻게 보면 이런 또 이변이 연출됐기 때문에 중간중간 팀 배트콤이시도 이런 경기 아마 절치부심해서 피드백해서 그럼요. 더 단단하게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또 보고 계세요. 채팅창에 뭐 좋은 얘기 있나요? 시청자분들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니까 그쵸. 또 훈훈하게 서로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뭐 김준 캐스터는 시청자 교체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시청자분들 한번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아 그렇죠. 장훈님은 모든 방에서 저렇게 억울해요. 아, 착해요. 저렇게 하고 그냥 말아요. 억울하니요. 저렇게 맨날 옛날 닉네임도 알고 있어요. 저는 네. 저분 좋으신 분이에요. 옛날 닉네임도 알고 있어요. 시청자 없을 때 이렇게 채팅해주고 얼마나 네. 고마우신 분인데. 옛날에 그 예. 네. 아무튼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단호하게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아, 저분이 뭐 하셨다고? 옷밖에 더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이 왜 억울합니까? 착하신 분인데 아, 저도 써먹어요 그래서 저거 아, 착하신 분인데 장군님 좋으신 분이에요. 제 방에서 와서도 업해주시는 네. 분이에요. 너무 옛날에 그 아이돌 닉네임을 쓰셔서 목요일에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못 하신 거예요? 김윤주 캐스터 내가 안 합니까? 목요일 왜 없었어요? 김윤주 캐스터가 왜? 목요일 지금 견제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목요일 없애세요. 네가 하잖아요 일정 네. 빨리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재미없는 아 진짜 뭐예요 이게 다른 순간 그 옛날에 유머 1번지 있죠. 변방의 목소리 이거 생각났어요. 20년 전에 진짜, 꽁트 아 나 신현대 시대가 났잖아요. 신현대 시대가 나서 변방의 목소리 막 지금 앞에 모니터도 다 꺼지고 있어. 아, 그러니까. 퇴근하래요 우리도 빨리 제작진 꺼지라고 잊을 때 한 번씩 이렇게 그래요. 나오는 거죠. 빨리 꺼지라고 제작진분들이 막 끄고 계세요. 방송 네. 장비들을 빨리 관두시래요. 네. 네. 아 관두라고요? 아니 빨리 이제 멘트 마무리하라고 관두라고. 자 여러분들 이번 주 목요일은 경기가 없고요. 네? 금요일날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또 LCK 즐기시다가
네. 금요일 오후 2시에 네. 챌린저스 코리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넥톤이 힘 빠지는 이유는 그거는 금요일에. 네. 네. 저희가 금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넥톤이 왜 후반에 힘 빠지는지 이유를 설명하다 말았는데 다시 말해주세요. 금요일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습니다. 금요일에도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비님 저희가 닉네임도 기억할게요.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 금요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On North Fork Rodeo.